여러분 이거 서해권에서 안 나오는 사이즈예요. 우와. 우와. 와 대박. 문어낚시여서 감이 나오네. 자 문어낚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. 벌써? 어우, 야, 쳤어. 오! 오! 대박! 와, 씨. 오! 와, 대박, 대박, 대박. 아, 들리시나요? 대포를, 대포를. 시작하자마자. 사무장님. 이거 물 좀 한번 여기다 이렇게입니까? 예예 이거 빠르게 안 예뻐 예예 물 드릴게요 예예 예. 와우 대펄이네요 진짜 와 와 와 첫 수를 갑오징어로 남해 권에서만 볼 수 있는 사이즈 오늘 쭉 한번 다 하려고 채비에다가 단차 15cm 위에다가 조그만 애기 하나 달았거든요. 어 근데 뭐 마이크도 못 켰는데 갑자기 묵직해서 탁 참질했더니 와 축구공이야 축구공. 와 올해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사이즈 나왔어. 선장님께서 힌트를 주셨는데 선탑에 쓰시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지? 저 후미로 들어가니까 앞으로 쭉쭉 캐스팅해서 잡으라고 언지를 주시네요. 와 여기 나오면 키로급이야. 야 저 키로다 진짜. 와 키로 나오네. 문자가 딱 왔어. 그 19시쯤에 너무 급한 거예요 마음이. 여기저기 다 알아보니까 출항하는 데는 다 분명히 만석이죠. 그래서 부랴부랴 알아보다 보니까 사행복고 자리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배 크고 좋으네요. 조도니님 안녕하세요. 날씨가 별로네요. 날씨가 심하게 별로죠. 근데 출처 잡혀있다가 취소되면 그게 제일 별로죠. 아, 천만 다행으로 낚시하러 왔습니다. 왔다! 이야! 여기 뭐 다 덩어리야! 왔다! 이야! 이야! 씨, 다키로야, 다키로! 왜 저한테는 안 나오지? 저 돈이니 물어가 비와서 우선 쓰고 있어. 얘기를 못 보나 보네요. 그런가 봅니다. 아싸 이 갑이 아니면 작은 적이다 돌멩인가? 오 전 갑이야 와 씨 아까부터 갑이야 이분 아까보다 조금 작습니다 와 어이 기분은 좋네 애들이 사이즈가 하도 크니까 자 두 마리째 최고다님 대상어 좀 갑이죠 솔직히 아니요 갑이는 아니에요 문어죠 문어 근데 나오면 좋은거지 뭘 엄청 크네 엄청 커 어? 이것도 갑이다 왜 저 갑이만 나오지? 오 저 갑이 낚시하러 왔나봐 우와 대박이야 우와 대박 여러분 이거 서해권에서 안 나오는 사이즈예요 우와 우와 와 대박 뭐지? 저 단차 15cm 주고 애기 작은 거 고추장 오 소모 끝내줘 문어인 줄 알았어 문어낚시 와서 갑이 나오네 자 문어낚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단인 방제 바꿔의 문갑 선사가 에이 나중에 쭈꾸미까지 나오면 어떡이야 메인은 문어죠
제 가지채비 갖고 왔으면 진짜 가비 만들었을 것 같아. 아 하긴 애기도 문어 위주로 갖고 와서 아우 기분 째지네요 아주 그냥. 주걱 레이저 빼고 금박은 그대로 쪼꼬미 그대로 두고 아쭈루 뿔난 아쭈루 고등어 어? 축박념입니다. 유후 축박념 어 신기해요. 축박념 바로 옆에다가 캐스팅할 수 있다는 게. 봉투 30포 쓰고 있습니다. 통일이라고 하셔가지고. 삼남파도님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벤트 같은 마릿수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? 아 그 밴드에 공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을 텐데 선착순입니다. 선착순 먼저 쓰신 분이 그 당첨이신 거예요. 어? 자 뭐 하나 드디어 나왔어요? 이게 작은 문어 아니면 큰 갑이다. 와 전 진짜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와 여러분 이거 얼마나인지 아세요 이거? 와 대박 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. 와 애기랑 비교해보세요. 와 애기랑 무지막지하다. 문어인 줄 알았어.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어? 사진 안 틀렸겠지? 와 씨. 엄청나. 아니 무슨 문어만 해. 엄청 크죠? 와 깜짝깜짝 놀래네 진짜. 엄청나게 커. 이건 뭐 대포할 수준을 넘었어. 와 진짜 흑형이야. 손맛이 그냥 저릿저릿하네 그냥. 제가 이거 챔질을 했는데 바닥인 줄 알고 이게 빠졌다니까. 갑오징어 챔질이 아니었어요. 이야 흥분으로 도가니탕을 끓이네 그냥. 한자성님 예예 부러우셔도 됩니다. 어우 저도 제가 부러워. 손맛이 부럽네. 아 우유. 아 감사드립니다. 와 혼돈의 카우스 형님 일상에서 양손을 다 쓰는 저로서도 주로 쓰는 오른손에 릴 핸들이 편하더라고요. 정답은 역시 감도 잘 느낄 수 있고 조작 편한 손으로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정답 아닐지. 아 그렇습니다 형님. 자 이거 와 이거 또 갑인가? 아 이건 문어 같다. 느닷없이 왔는데. 어 떨어졌어. 아 이런 씨. 아 떨어졌어. 아 이런 참질 잘했는데. 아 YB리님 줄을 안 잡아주네요. 어 줄 엄청나게 잡아주시는데? 줄이 안 날려. 조류 때문에 이렇게 뒤로 흘러가고 있는데. 어 큰일났다. 어? 와, 저 오늘 날 만났어. 자, 제가 말씀드렸죠? 갑오징어 많을 것 같다고 다 기본 사이즈에 이게 대포알이. 그러니까요. 다섯 마리째입니다. 갑오징어만. 와씨. 와씨. 자, 좋으시죠? 고우상중님? 아니, 진짜 이거 문어로드거든요? 문어로드에다가 그 추가 30포예요. 애기를 4개를 달았어. 위에 단차 15cm까지 해가지고. 근데도 느껴질 정도니까 제들 사이즈가 저 지경이에요. 박경용님 우중에 힘드시는데 갑사이 좋아서 봉님 기분 최고인 것 같아요. 감사드립니다. 아, 째지네 얘 기분. 3000포 올만했네 얘. 이야 머털조사님이 한 번에 두 마리 다 잡는 거 보여주세요.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. 쉽지 않잖아. 위에 갑오징어 밑에 저기 뭐예요. 문을 어떻게 잡아. 섬세하게님 안녕하세요. 달봉이 형 굿모닝 하이. 어? 이거 갑이다. 어? 오. 사람을 잡았어요. 사람을 잡았어. 잠시만요. 어 손맛은 좋았어. 아이 죄송합니다. 자 여러분 바닥에 엉켜있는 채비 땡겼더니 색동액이 두 개. 아유 주운 걸로 하면 잡더라고. 낚시계의 생존 본능과 베어크리프 달봉님 방송 진짜 감사드립니다. PL님 무창포는 풍랑조류 출행 안 된다는데 지금 거기 괜찮나요? 뭐 버틸만하죠 이 정도면. 아름다운 날씨죠 이 정도면. 함께 하시죠. 이거 주먹밥이랑 문어라면 저 후딱 먹고 오겠습니다. 아. 와, 이 추운 날에 제 마음
예? 예, 어,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. 와, 바람 진짜. 아니, 여기랑 여기랑 바람이 이렇게 차이 나나? 자, 한 마리 왔어요. 천천히 릴링 할 거야. 한 마리 왔어. 나도 문어 한번 잡아보자. 자, 문어 한 마리 했어요. 몇 방생? 자. 자, 면방. 아, 남들은 키로급 잡는데. 근데 가비보다 손맛이 훨씬 무거워. 참질은 달봉이라니까. 5분 남았어요. 오늘 이벤 전쟁이. 예, 그럼요. 거의 1분 아니면 2분에 끝날 거예요. 선착순이니까. 같은 말 있으면 먼저 적으신 분이 우선권 있으신 겁니다. 8수 전쟁. 강퇴를 한 200분을 시켜야지. 어? 예상 마릿수 거의 타겟돼서. 와, 쭈꾸미 작은 놈 엄청 많이 걸려라. 아, 집, 어? 갑자기 가보는 건 시가 많은 요 며칠 잡기 힘든 듯. 물때는 황금이, 그렇죠. 물때는 엄청나게 좋죠. 자, 아, 야, 이건 진짜 문어다. 이야, 드디어 한 마리 왔어요. 이거 무슨 철덩어리 그런 거기만 해봐, 씨. 가만 안 둔다, 진짜. 어. 뜰채! 아, 크진 않아. 아, 크진 않아요. 네, 크진 않은데, 제가 뜨다가 떨어질 것 같아. 이야. 한 마리 잡았어. 아, 한 마리 잡았어. 자, 보셨죠? 한 마리 잡았어. 600 정도 되겠어, 600. 나와. 자, 7마리. 비가 오면. 어우, 야, 오랜만이다. 와. 야, 손맛 진짜 좋았어, 아가. 아, 짜식. 그래. 들어가. 시원하지? 어. 훅이 이렇게 다 망가졌지, 그래. 자, 여러분, 7마리였어, 7마리. 누구나 다 잡는 7마리. 그러니까. 자, 클릭 하나 하고. 잘봉님 풍랑주의보래요. 얼른 들어가세요. 메롱이지. 어? 그 서해잖아. 저쪽 보고 있어, 저쪽. 남은 2시간 쫄깃쫄깃. 어우, 돌뒤집기만 하나 해도 짜릿짜릿하죠. 와, 문어 나왔어. 와, 키로다. 여기 문어도 나오고 가비도 나와요. 여러분, 큰일 났어. 왔어. 쓸 뻔했어. 청평님은 욕 나올 테고, 막시님은 야호 할 테지. 갔어. 나 진짜 간 건지도 모르겠어요. 조금 묵직했었거든요. 전쟁에서. 아, 그냥 드리긴 아쉽잖아. 열심히 해야지. 이왕이면 피 터지게. 어? 이거 채비인데, 이거? 채비 같은데? 아, 진짜 채비잖아, 이거. 야호! 우찌키야. 아이, 참네. 뒤졌어요? 오, 아, 채빈 줄 알았어. 자, 여러분, 8마리 했습니다. 아, 청평님, 미안해. 형이,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. 자,
아, 아직 남았어요, 아직. 에고고, 천평이님, 아, 어떡이야, 아우. 지금 한 분 나가셨죠? 이거 지금 저기야. 천평이님 나가신 거야. 드디어 3년 만에 구독자. 아,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. 형이 오늘 끝나고 7번 더 할 거예요. 걱정 마. 데물킬러님, 철수 안 하나요? 현재 제가 8수로 1위, 오우. 그러세요? 어, 그럼 한 마리 더 해야지. 사무장님, 먹을 거 주세요. 두 손으로 오래 드실 거. 아, 좋아. 어, 여기 가비가 있는 거야. 저 이제 살펴봐. 지금 시청자님 한 분 나가셨는데 청평님일 거예요. 3000포로 그 낚시 안 오시고 구독 3년 만에 구독지 사고. 아유, 참. 아니, 전 원래 좀 담배는 쓴맛으로 피는데 너무 웃겨서 하나 펴야 되겠어. 아, 너무 웃겨. 이 맛에 이벤트 하는 겁니다, 여러분. 아, 감각 키우시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, 여러분. 30보추에 애기 4개 달고 문어로드로 가비 건지실 수 있어. 현재 1차 확정돼 이미 명단 나와 있네요. 아직 안 끝났잖아. 15분이 있는데. 심장 마사지기 보여드릴게요. 자, 드랙 조금 더 풀어놔야지. 3클릭, 4클릭만. 가덕귀신님, 정령 두 자는 이렇게 끝인가요? 예, 화이팅 하겠습니다. 와, 문어 나왔어. 와, 키로다. 12분 심장 뛰기 시작한다. 이상민님, 조항이 안 좋아서 연장 좀 가요. 에이, 그건 모르는 거예요. 박씨님, 배 돌려요. 박씨님, 챔질, 아니, 그러면 두 종류에서 챔질 안 하면. 탈출하고 연장전. 어우, 갑인 줄 알았어, 진짜로. 자, 9분. 이야, 2시까지 9분. 박씨님, 달봉형님, 집정리. 아니, 아니요. 여기는 사무장님께서 막 망태기에 다 담아주셔. 어휴. 여러분, 적극 추천드립니다. 3000포 8포왕 새 행복호예요. 막시님 당첨되시면 그 구명조끼 리뷰 좀 디테일하게 밴드에 좀 올려주세요. 그거 복사해다가 저기 뭐 커뮤니티에도 좀 올리고 해야지. 달봉님, 제가 그런 입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. 그거 어떻게야, 입이야 돌 말인데. 수원은 많이 떨어지겠지만. 와, 자, 진짜 구명조끼 하나에. 어우, 잡으신 분들 많이 잡으셨어. 아, 많이 잡으신 게 아니고 큰 마리수가 나왔네. 35수 되려면. 아, 이거 어떻게 하지? 이 갑인데? 막시님 어떻게 해야? 어떻게 하지? 큰일 났네. 아, 나 이거 진짜. 자, 아홉 마리 1등 누구시지? 이야, 진짜 환장 가지고 왔네. 와, 와, 이건 뭐, 찰박이가 넘어섰어. 자, 쫄깃하죠? 자, 1분에 한 마리 나올 수도 있는겨. 왁시님,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, 진짜? 어, 알았지. 근데 내가 이걸 보려고. 막신이, 아이고, 걱정 마. 뭐래도 나중에 하나 타겠지. 오줌도 안 보였어. 형이, 다음에는 막 힌트 주고 할게. 내가 오늘 몇 마리 잡을 것 같다, 뭐, 이렇게. 아씨, 아닌가? 아, 이거 제 채비 털리면 끝장이야, 여기서. 안 돼. 아, 털렸어. 자, 여기서 끝났네요, 여기서. 부조 안 흘렸죠? 이건 부조 안 흘렸는데 내 맘대로 종료하는 거 실례야. 이벤트에 걸려있을 때. 어? 한 번이죠? 예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끝났네요. 이야, 지켜보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, 걱정해주시느라 정말 감사드립니다. 청평님, 청평갈매기님, 막시카를로스님,
너무 아쉽고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지 뭐. 아직 상품 이벤트 이런 거 많이 있어. 자, 그 당첨되신 분 미리 축하드리고요. 여기까지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